워낙 안 됐기 때문에 네. 파격적인 출발인데요. 박수현 선수를 네. 먼저 메가바트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네. 첫 득점은 정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5세트는 네. 기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현경 선수가 메가와트를 잡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쪽에 가지 않을 거니까 다른 쪽을 지켜줘야 됩니다. 메가와트가 오늘 경기 24득점을 하고 리셀 던졌습니다. 왼쪽에 부싱으로 밉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메가와트의 김현경입니다. 리스브 밀어줍니다. 김현경과 메가와트 네. 김현경 득점. 동점 보유하는 김현경. 결국은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이 아니면 무조건 실점한다고 봐야 돼요. 자, 메가와트와 김현경 선수의 싸움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 일단 옆에서 받쳐주는 선수들의 그 연결이나 세타의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노선선은 그야말로 이제 김현경과 메가와트의 싸움입니다. 박은진 그리고 그렇죠? 김현경! 그렇죠. 김현경! 흥국생명! 어차피 뭐 체력적인 부분도 힘들기는 하겠지만 15점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가 왔을 때 몰아치기 득점을 할 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흥국생명을 김채현 선수가 선을 합니다. 두 팀 모두 범실형 급 박혜민 스파이크 성공! 아쉽게 돼야 돼요. 귀중한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메가와트나 지하 선수 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박혜민 선수 선에서 그죠? 박혜민 선수의 이번 득점 아 정말로 좋았어요. 김현경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수에게 줍니까? 더스빈 선수에게 줬습니다. 왼쪽 터치아웃났습니다. 네. 김현경 자 3득점을 모두 네. 김현경을 활용해서 득점을 만들고 있는 예측했던 부분이고요. 뭐 박시현 선수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는 공격 상관없이 네. 전이쪽에는 김수지와 옐레나 선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죠. 가운데 정우영 어렵고 아 때립니다. 때립니다. 정우영 선수를 주네. 맞아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사이드 브로커는 못 쫓아온다고 봤을 때 때리면 네. 정우영 선수가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자, 도움이 됩니다. 오늘 14득점 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자, 김현경이 엘레나. 김현경이 리스크를 했고 왼쪽 엘레나 선수 에서 좋은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책임감 가져야죠. 네. 직선 공작 옐레나 이원정 센터에서 보고요. 서브가 생각보다 선수예요. 언더패스 자 지아가 네 연타 공격 컨셉이 좋았습니다. 지아 선수가 지난 세트에 7득점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세트는 땀도 안 나더니 네. 오 마지막에 좋은 브로킹을 하면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뒤늦게 이제 터지고 있는 지아 선수. 볼이 많이 붙었죠. 받아 올리고요. 그대로 왼손을 통해 김현경 넘어지면서 수비 그리고 공격 중이에요. 가운데 줘도 돼요. 유업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브로킹 옐레나 브로킹의 싸움이 대단합니다. 정말 숨막히는 경쟁. 네. 오늘 두 팀 1월 1일인가 싶으면서도 네, 네. 정말 오세 킹 과정에 네. 네터치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붙었나요? 마지막에 머리 차는 걸 머리카락은 괜찮아요. 머리카락은 네. 괜찮은데 몸은 닿으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자 만약에 머리카락이 닿은 걸로 봤다면 버텼는데 네. 자 로테이션 봤을 때 전이 쪽에 김채현 선수 있고 플레이 해야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플레이 해야 됩니다. 아, 피스를 올리기 전까지 플레이 해야 됩니다. 그대로 아. 그대로 살립니다. 이원정 왼쪽에 김현 푸싱으로 미는 볼 반격 기회는 정관장 어디로 가? 디아 상체 돌리면서 김현경의 수비 그리고 옐레나 연타 선수가 띄우죠. 지하의 공격은요 큰 바운더 다시 동점 네. 5대5가 되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네요. 랠리가 됐다는 거는 네. 물론 뭐 그 좋은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전함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마르첼로 아본단 오늘 조공영 선수 서브 득점이 4득점 조공영이 서브 리턴 됩니다.